새벽도 선생님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골프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스윙 연구에 여념이 없으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뭐 골프 스윙의 이론, 이 어드레스부터 백스윙, 뭐 탑, 다운스윙,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고, 저한테도 이 유튜브 보다 보면 쇼츠에서 다른 프로님들이 올리는 영상이 탁탁 참고로 뜨는데, 거기서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상하체를 분리를 해라, 뭐 머리를 뒤에다 놔라, 뭐 팔 쫙 뻗어라,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좋은 내용이니까 열심히 시청을 하시고, 그리고 한 10년 정도의 잃어버린 세월을 획득하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이병호 골프랩 채널은요, 대한민국 최고의 멤버십 골프 채널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들의 깊은 내용, 아주 자세한 내용들은요, 모두 멤버십 영상에 차근차근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가입 버튼 누르시고요, 여러분의 수준에 맞는 골프 영상을 직접 보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골프는 놀이입니다. 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끌고 내려오고 뭐 이런 뭘 배우는 그런 동작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도 이제 이 골프 레슨을 꽤 오래 했잖아요. 뭐 수십 년을 이제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드리면, 그냥 한 단어로 말씀을 드리면, 그냥 오른손으로 포핸드 스트로크를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포핸드 스트로크를 또 배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포핸드 드라이브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드라이브를 먹인다. 그 탑법만 익히면 골프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막 스퀘어로 때리겠다는 게 아니라, 포핸드는 그거잖아요. 일종의 탑스핀을 먹이는 동작을 만들어주는, 탁구에서도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올려치고, 테니스도 아래에서 위로 올려쳐서 포핸드를 기본적으로 한 상태에서 커트도 들어가고, 뭐 테니스에서는 슬라이스라는 것도 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처럼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여러분이 잡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요. 사실은 제 레슨을 보면 오른손으로 치는 포핸드, 그리고 왼손으로 치는 백핸드, 그것도 있는데, 여러분에게는 백핸드 얘기는 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오른손으로 포핸드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그냥 쭉 어떻게 하면 공을 탑스핀을 먹일 수 있을까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계속. 그럼 그림자 보면 우측으로 밀어쳤지만 싹 왼쪽으로 또 들어오죠? 또 계속 포핸드를 쳐보는 거예요. 공을 아래에서 위로 걷어올리는 느낌. 이렇게 해서 아래에서 걷어올리는 느낌. 아니면 얇은 탑스핀을 먹일 거면 공 위쪽, 아주 굵은 탑스핀을 먹일 거면 이렇게 아래에서부터 끌어올리는 그런 타이밍을 이용을 해서 계속 탑스핀을 먹여보세요. 그냥 뭐 스윙 자세금 먹어 다 신경 쓰지 말고 계속 뭐 오픈 스탠스건 클로즈 스탠스건 포핸드 드라이브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뭐 세게 치고 싶으면 세게 치고, 살살 치고 살살 치고, 여기에서 또 포핸드 계속. 그냥 공을 칠 때는 제가 이제 단언컨대 옥선생의 스윙을 옥스윙이라고 하잖아요. 그 옥스윙 카테고리에서 그냥 탑법으로 따지면, 제가 말하는 뭐 세팅 그런 거 말고, 옥선생의 스트로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포핸드 스트로크예요. 포핸드 스트로크. 여기에서 백핸드 스트로크 뭐 그런 게, 그냥 포핸드 스트로크. 그냥 공을 계속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쓸데없는 연습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포핸드 스트로크만 계속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지 알 겁니다. 다시 또 잡고 그냥 페이스로 해서 포핸드. 포핸드. 뭐 피니쉬 안 하니까 뭐 스윙이 이상해 보여요? 그럼 피니쉬 한번 보여드릴까요? 포핸드. 또 포핸드 스트로크 해보세요. 이렇게 아래에서 쫙 걷어 올려가지고 쭉 해가지고 공을 갖다가 쭉 보내는. 또 놓고 쭉 해서 쭉 올리는. 그러면은 뭐 포핸드 스트로크 잘 들어가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왼쪽으로도 갈 거고, 적당히 들어가면 가운데도 갈 거고, 계속 탁구 쳐봤잖아요. 테니스 쳐봤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포핸드 스트로크 계속. 자, 또 포핸드 스트로크 하는 거예요. 쭉 포핸드 스트로크. 포핸드 스트로크 하는 겁니다. 또 놓고 포핸드 스트로크. 아이고, 이번엔 늦었다. 뒷땅도 쳤네요. 또 포핸드 스트로크 잘 들어갔네. 뒷땅 불패 가서 쭉 해서 포핸드 스트로크. 이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레슨을 드릴 때 이것저것 드릴 수 있죠. 드릴 수 있는데, 설명해봐야 여러분들이
뭐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골프에 실질적으로 도움도 되지 않고 앞으로 제 레슨은 계속 포핸드 스트로크 그리고 제 그 허리어 프로젝트의 스테이지 3 가장 비싼 거죠. 거기에 이제 이 내용이 뭐가 있는지 디테일하게 설명이 될 텐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그냥 포핸드 뭐 오픈 스탠스 촥 가서 포핸드 스트로크 계속 공을 갖다 세국동 옥선생이었습니다. 명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골프채를 바꾸고 싶어요. 그런데 아주 저렴하게 구입하고 싶어요. 그러면 옥스윙몰 1644-4653으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을 해드리는데요. 먼저 멤버십 프로그램을 가장 저렴한 것도 좋으니까 가입을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저와 상담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절대 구할 수 없는 최저 금액으로 최고의 제품을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직접 스펙까지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제가 여러 가지 리뷰하는 제품 중에서 딱 골라서 구입을 하세요. 그러면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옥스윙몰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